안녕하세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란 용어는 아마 낯선 용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이미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죠? 아이폰의 경우에는 iOS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 갤럭시 폰과 같은 폰에는 안드로이드 OS라는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PC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 맥북에는 애플의 맥 기기들에는 맥 OS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서적을 구매하고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독자들께서는 리눅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리눅스 또한 운영체제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체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안쪽에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깥에는 커널이 있고 그 바깥에는 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 바로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쉘이나 커널, 쉘을 경유해서 커널을 경유해서 그리고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용자가 하드웨어에 바로 접근은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이 쉘이 제공하는 일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을 경유해서 하드웨어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쉘과 커널을 이 응용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운영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보통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 여기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저장장치까지 해서 이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입력장치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터치스크린 같은 것들이 입력장치가 될 거고요. 처리장치에는 중앙처리장치인 CPU나 그래픽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GPU 같은 것들이 처리장치가 됩니다. 출력장치에는 어떤 화면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나 인쇄물로 보여주는 프린터 장치,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출력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들을 동작시키는 방법을 사용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커널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적정한 곳에 분배하고 스케줄링하거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효율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러한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런 커널만 있다고 해서 이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커널 바깥쪽에는 쉘이나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쉘은 사용자에게 특히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신 메뉴나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그래픽 요소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싱하는 방식을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래픽한 요소가 아니고 캐릭터, 문자를 입력을 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게 하는 방식이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혹은 캐릭터가 아닌 어떤 명령을 입력해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방식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해서 뭔가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기에는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이 어플리케이션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손쉽게 이 하이디어에 맞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서 작성 서비스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뭐웹 브라우징이라든지 어떤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널이 어플리케이션에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드웨어가 다른 하드웨어로 교체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커널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정의를 내려야 할 텐데, 운영체제는 여기 보시면 커널, 쉘, 응용 프로그램 이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초에 리눅스 토벌제에 의해서 리눅스가 개발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커널, 이 부분만을 리눅스라고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쉘 등을 묶어서 패키징을 제공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리눅스의 의미가 이 커널만이 아니고 쉘과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미까지 확장되어 리눅스라는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영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의미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좀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응용 소프트웨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컴파일러도 응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은 개발 도구들,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뭐 GCC 혹은 GCC 같은 것들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하드웨어 운영체제는 쉘, 커널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커널은 하드웨어를 관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는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주변 장치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는 이 커널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쉘에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쉘도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쉘이라는 이름이 추가적으로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잘 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게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라 볼수 있는데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이 기능에 빗대어서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는 일정 시간 동안에 처리하는 일의 양인 처리 능력, 스루풋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 처리, 출력, 그 가운데 처리를 할때그 처리를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할수 있냐를 의미하는 처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작업 의뢰,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 장치를 위해서 컴퓨터에 작업 의뢰를 한 후에 시스템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출력이 될 때까지 의미하는 시간, 응답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의 최소화를 목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턴어라운드 타임은 반환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응답 시간은 responsive time 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시간으로 조금 고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은 시스템에게 어떤 작업 의뢰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 그 시간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고 혹은 반환 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뜻하는 신뢰도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게 어떤 입력을 하고 그 처리 결과가 부정확하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신뢰도의 향상, 정확한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뢰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는 사용 가능도의 향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보시면 100메가짜리와 1기가짜리 그 용량이 다르죠. 100메가짜리는 100메가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1기가짜리는 100메가보다 10배의 높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용 가능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사용 가능도가 높다면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하드웨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드웨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의 제어, 입력, 출력 등의 관리를 수행합니다. 이 제어는 처리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한정된 하드웨어 전을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정된 하드웨어 제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되는데 한 명의 사용자보다는 두 명의 사용자가 두 명의 사용자보다는 세 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면 이 하드웨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요. 프로세스 메모리, CPU 등의 한정된 자원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원 스케줄링을 제공합니다. 네, 자원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이 편리하도록 시스템 호출을 제공합니다. 앞쪽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다른 말로 시스템 호출이라고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오류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에는 커피를 주문할 때도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무인 주문기, 포스기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죠.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 오류가 발생하여서 주문을 받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런 경우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운영체제에서 그런 역할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양하고 충만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관리, 데이터베이스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로컬에 있는 컴퓨터가 아닌 원격에 있는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가령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터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제스처 같은 걸 이용해서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더블 터치를 두 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이 참 편리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퍼지게 된 어떠한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의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운영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맨 안쪽에 하드웨어, 그 다음 커널, 그 바깥쪽에 쉘, 그 바깥쪽 사용자라는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졌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이쪽이 커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사용자를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고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에 있다 말씀드렸고 커널은 이 하드웨어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 요소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러한 모듈들이, 컴포넌트들이 커널에는 있고요. 가령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들이나
파일들을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혹은 이 하드웨어의 어떤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리 부분, 하드웨어에 있는 메모리 부분들, 메모리 장치를 관리하는 메모리 관리, 다양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 관리, 그다음에 외부 사용자가 이 기기 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유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안 관리, 보안 장치,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거나 이를 감지하고 사용자에 알려주는 에러 처리 부분, 하드웨어 제어 부분,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용자 관리.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드웨어 추상 계층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 하드웨어가 변경되더라도 이 변경 부분은 이 추상 계층에서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윗 부분들은 하드웨어 변경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하드웨어 추상 계층. 이런 것들이 커널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널은 바깥쪽으로 응용 프로그램에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한다고 했었고, 리눅스에서는 혹은 유닉스 계열에서는 시스템 콜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 응용 프로그램, G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일종이었죠.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배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용자가 어떤 수행할 작업들을 하나하나 한 개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운영처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부분은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에서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것은 운영체제 기능이 아닌지, 어떤 것은 운영체제 역할이 아닌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 감을 가지고 가시면 운영체제 부분에서는 충분한 학습이 됐다라고 그 정도를 이해하시는 걸 목표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경우에 한 학기 분량으로 책한 권을 배우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서적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수준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체제 기능이 인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분하는 정도, 그리고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는 정도, 이런 것들을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에는 프로세스 메모리 장치 I/O 파일 시스템 등의 리소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원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 관리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 저장, 조회하는 데이터 관리 기능, 파일 및 네트워크 같은 자원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과 네트워크가 자원 공유 기능이라는 의미는 이 파일을 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같이 쓸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죠. 다음, 사용자와 프로세서 같은 주체가 파일이나 네트워크 같은 자원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걸 방지하는 자원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종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 기능이라고 하면은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읽기 쓰기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사용자에 따라서 쓰기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 기능이라고 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류 검사나 오류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디스크 및 파일 시스템 같은 시스템 손상 점검을 하는 오류 검사 기능, 혹은 오류 복구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유효 시간이라고 한다면 대기 시간,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원이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에 가상 컴퓨터를 구동하는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시면은 컴퓨터를 항상 하루 24시간 쓰고 계신 게 아니죠. 그중 하루에 퇴근하고 나서 혹은
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한두 시간 쓰실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자원이 쉬고 있을 거예요. 유휴 시간이 발생한 거죠. 그 시간에 다른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쓸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예, 그런 식으로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상의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서 외부의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또쓸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상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운영체제 운영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사용자 입력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 장치를 통해서 돌려주는 그 기능, 그런 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영체제 운영 기법은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사용자가 어떤 잡을 만들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가 CPU가 처리를 하고요. 그거를 어떤 하드웨어 I/O를 일으킨 다음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문서를 출력해줘라고 입력을 한다면 이 안에서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 작업을 하겠죠. 뭐 이미지 그림을 출력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그 안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또 이미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하고 그래픽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프린터 같은 걸 I/O를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사용자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은 이러한 어떤 일련의 처리를 원 바이 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 인풋을 한꺼번에 묶어서 인풋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꺼번에 20개면 20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아이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작업들이 처리 중일 때는 시스템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들이 의뢰를 하고 나서 프로세싱 하거나 I/O를 하고 있을 때또 다른 I/O를 넣을 수, 입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그래서 나온 게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I/O를 하고 있을 때, 이 프로세싱은 놀고 있겠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이 I/O를 하고 있을 때또 다른 입력을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작업 처리를 위해 출력 중일 때 CPU는 유효 상태가 된다라는 게그 의미고요. 이 시간에 어떤 다른 작업을 할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시작된 개념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CPU는 이 처리 장치는 하나지만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과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처리 능력, 앞에 그 스루풋이라 말씀드렸죠. 한정된 이 처리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최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부분이 이 CPU의 처리와 이 어떤 디바이스의 I/O, 이 중에서 어떤 게 오래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I/O 부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프린터만 해도 뭔가 프린터 인쇄를 하려면 우리가 인쇄가 나오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네, 1초, 2초, 3초. 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은 우리가 좀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I/O를 하고 있을 때이 프로세스가 놀고 있다면 굉장히 좀 부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까 나온 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두 시스템은 처리 능력의 최대화를 조금 고려한 운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분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 위에는 어떤 CPU의 처리 능력 최대화를 고민했다면 시분화 시스템은 어떤 응답 시간이나 반응 시간
단축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 기법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입력을 주고 처리하고 있을 때 처리하고 어떤 IO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용자가 입력을 준다면은 이 앞선 있었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멀티유저라 되는데 그 다중 사용자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마치 이 시스템을 나 혼자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위 방법은 그런 것들 고려한 운영 기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어요.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분할 시스템은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할 때 작업을 일단 여러 사용자가 있으니까 이 여러 사용자가 이 CPU의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들을 조금씩 잘라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처리 시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용자 느끼기에 조금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처리된 결과를 그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응답 시간, 반응 시간, 그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반응 시간을 단축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한 운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쪽에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요청하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라면 이 반응 시간은 사용자가 작업을 의뢰했을 때 CPU가 그 해당 작업을 처리를 가져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처리 장치가 이 의뢰된 작업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일괄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이 인풋에서 어떤 작업을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앞쪽에 있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늘었던 반면에 시분할 시스템은 앞쪽에 작업을 모두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만큼 타임 슬라이스나 타임 컴퓨터이나 부르는 어떤 짧은 시간만큼 처리하고 그 다음 작업을 또 가져와 실행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단축하게 되죠. 그래서 멀티 유저나 다중 사용자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리 장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한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다중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다중 처리 시스템은 이러한 CPU를 여러 개 둔다면 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중 처리 시스템은 크게 비대칭 다중 처리와 대칭적 다중 처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비대칭적 다중 처리는 여러 처리 장치가 있을 때 똑같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는 마스터, 나머지 처리 장치는 슬레이브. 그래서 이 여러 처리 장치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마스터 처리 장치가 다른 슬레이브 처리 장치들에게 제어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대칭 다중 처리라고 하고요. 대칭적 다중 처리는 요 마스터가 없고 이 마스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독립적인 관계예요. 이런 경우를 대칭적 다중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적 다중 처리는 주종 관계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칭적 다중 처리는 다시 SMP와 MMP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어떤 사용자가 입력 요청을 했을 때 작업을 의뢰를 했을 때그 수행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떤 시간,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스템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어떤 부품들이 놓여 있고 그 부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면서 어떤 기계가 또 특정 타이밍에 그 부품을 가져와서 어떤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옮기는 기계 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기계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흐르고 있는 부품을 제때 집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된 어떤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다시 경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과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아니고요. 경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시간형 제약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기재어나 산업 로봇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동영상 재생 시스템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재생 시스템이 어떤 동영상이 쭉 재생이 되면서 매끄럽게 화면이 재생되면 좋지만 중간중간 화면이 깨지더라도 크게 뭔가 어떤 큰일이 발생하진 않죠. 사람이 위험해진다거나 다만 내가 조금 조금 짜증나는데 정도? 예, 이런 경우는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모드 시스템입니다. 다중모드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램의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이들을 혼용해가지고 운영할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개별 프로세서 하드웨어 자원과 이를 구동화 운영 체제를 갖는 독립적인 시스템들 간의 통신망을 연결하고, 통신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수행한 작업을 분산, 그리고 시스템 자료를 공유하여 처리하여 응답 시간 가용량을 극대화하게 한 시스템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시스템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시스템이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어떤 통신망에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게 돼서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작업이 소규모의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대용량의 작업을 처리할 때 분산 처리 시스템이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클라우드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이 분산 처리 시스템에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보실 때이 넷플릭스 서버가 저 외국에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재생되려면은 중간중간 여러 시스템들이 경유를 하게 되거든요. 꼭 미국에 있는 동영상 재생, 넷플릭스 동영상이 들어있는 시스템에서 한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생되려면은 대륙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 캐시 서버를 둔다든지 미리 동영상을 가져와서 저장해놓고 그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캐시 서버를 둔다든지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백업해주는 서버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간결합과 약결합으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간결합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약결합은 독립된 시스템이 통신으로 연결된 경우를 약결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약간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분산 처리 시스템은 그래서 약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간결합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결합 방식입니다. 그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스템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가상화 시스템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만약에 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자꾸 말씀드린 거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클라우드에 올라온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 이용할 때 사용자 100명이면 100개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쉽게 생각해서
1,000명이면 1,000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5,000만 뭐 인터넷 인구다 하면은 1,000개의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너무나 물리적으로 1,000개 시스템, 1,000만 개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1,000만 개 시스템 항상 모두가 풀 가동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시스템에 각각 100개 가상 시스템을 넣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1,000개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은 일괄 처리 시스템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시스템, 시그널 시스템, 다중 모드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가상화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의 사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데스크톱 및 서브 운영체제에는 어떤 운영체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책에서는 운영체제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눈 다음에 유형별로 어떤 운영체제가 있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운영체제가 있는지 종류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각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리눅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리눅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OS도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조금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젠은 이제 국내 삼성전자에서 주도를 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도를 갖고 다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리눅스 마스터 서적에서도. 그래서 타이즌에 대해서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각그 유형별로 어떤 형체가 있는지 정도로 가볍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운영체제의 사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으신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서적에 저희 책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몇 가지 운영체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출제 가능성이 적다 생각해서 이 책에서는 좀 뺐었는데, 그래도 혹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저희 기출문제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윈도우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운영체제의 사례 부분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톱 및 서버 운영체제에는 윈도우, 맥OS, 리눅스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유닉스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데스크톱에서는 윈도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맥 기기들, 애플에서 만든 맥북이나 맥에서는 맥OS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데스크톱 분야에서 리눅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최근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공무원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는 리눅스가 조금 더 탑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시장에서는 윈도우 서버도 많이 사용이 되죠. 네. 맥 쪽에는 서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리눅스 많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유닉스도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금융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유닉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리눅스로 많이 차세대 사업을 하면서 리눅스로 서버들을 많이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OS에 대한 설명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모바일 및 인베디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애플에서 만든 기기들에서는 iOS, iOS는 특히 아이폰, watchOS는 애플워치, iPadOS는 아이패드, tvOS는 iTV, 애플TV 같은 기기에 탑재된 운영체제를 의미하고요.
안드로이드는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일단은 2005년도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사를 인수를 해서 2007년 11월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휴대용 장치 운영 체제에 맞게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고 있고요. 리눅스 커널 기반의 어떤 리눅스 자체가 C++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기반의 C++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이건 가상 머신이나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기반하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운영체제의 어떤 구성 어플리케이션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맨 안쪽 하드웨어가 있고 그 바깥에 커널, 그 바깥에 응용 프로그램이나 쉘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커널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고 있다. 그 밖에 쉘이나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거겠죠?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상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포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기에 맞는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뭐 SMS, MMS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드로이드는 그 안드로 런타임이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그 전에는 달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보면은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아닌 달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둘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빅이 아닌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나온다 해도 헷갈리지 마시고 달빅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은 자바나 코틀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다음 타이젠은 삼성전자에서 인텔과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었던 운영체제인데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안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 스마트 TV나 스마트워치 같은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서 이쪽 관련 플랫폼을 확산하는 데좀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리눅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아실 거예요. 하드웨어 어떤 인베디드 공부하실 때 라즈베리 파이 같은 어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많이 공부하실 텐데요. 아두이노도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 일종이죠. 그런 라트케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라즈비안이라고 하는 OS에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리눅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웹OS라는 게 있어요. 이건 LG전자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모바일 쪽보다는 스마트 TV나 디지털 사이니지 혹은 스마트 냉장고 같은 기기에 탑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IVI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기기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 있죠. 그런 기기들에는 MSA, 윈도우즈 인베디드 오토모티브나 QNX, 제니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OS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마 요즘 자동차 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대중적으로 이제는 많이 사용되니까 실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IoT 운영체제. IoT라고 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띵스는 이제 사물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IoT는 이런 것들,
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 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서비스들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를 특히 이제 IoT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안에 있는 뭐 무선 청소기라든지 뭐 전등, 또 뭐가 있을까요? 전등, 무선 청소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현재 날씨에 맞춰서 날씨가 밝으면 등을 어둡게 켜주고, 날씨가 안 좋으면 등을 밝게 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터넷, 그런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떤 기기들을 동작시켜주죠. 네. 이런 기기들에도 그러면 어떤 운영체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된 운영체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또 리눅스가 탑재가 됩니다. 예, 리눅스는 소스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서 컴팩트하게 다시 이 IoT 기기에 맞게 개발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살펴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띵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 제공하는 IoT 전용 운영체제예요. 우분투 코어는 기존의 그 데스크톱용 우분투를 IoT에 맞게 최적화한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IoT, 약간 설명, IoT용 기기들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IoT 운영체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oT용 기기들은 보시면은, 냉장고 같은 것도 설명드렸는데, 그럼 덩치가 굉장히 크죠. 예, 이런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일반적인 뭐 윈도우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저장 장치도 크게 큰 대용량을 탑재하는 데큰 문제가 없고, 전원도 빵빵하게 전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 PC에 사용하는 어떤 처리 장치를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를 넣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대신에 이제 값이 비싸질 수 있겠죠. 그 냉장고 하나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호가인데 거기에 IoT 기능 넣는다고 해서 PC의 가격만큼 더 더해진다면은 너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IoT 기기들은 대부분 저전력, 전기는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작고, 메모리 작아야 가격이 싸지겠죠? CPU는 좀 느리고, 예, CPU가 빨라지면 마찬가지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요. 그런 기기들 탑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혹은 뭐, 전국에 있는 어떤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통계를 내는 어떤 서비스를 한다면, 각 미세먼지 장치들, 전국에 퍼져 있는 미세먼지 센서들도 인터넷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고가의 CPU를 탑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낮은 출력의 처리 장치, 그리고 작은 메모리, 그리고 저전력, 이런 것들이 IoT의 주요 특징이 될 거예요. 그래서 IoT 운영 체제들도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도 구현이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OS를 IoT에 최적화한 게 그래서 안드로이드 띵스, 우분투를 IoT에 최적화한 게 우분투 코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도 윈도우즈 IoT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TOS. 리얼타임 OS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리얼타임 OS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죠. 실시간 운영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적 제한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이 RTOS 쓰는 게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RTOS, VXWorks, QNX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경량 OS가 있어요. 경량 OS는 아까 말씀드렸던 IoT 어떤 주요 특징이었던 한정된 메모리, 저전력, 무선통신. 아, 무선통신 부분도 말씀 안 드렸네요. 이런 IoT는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전용 OS가 필요한데, 그런 것
것들 중에 하나가 컨티키, 타이니OS, RIoT 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표를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각 운영체제들이 보시면 최소 램이 굉장히 작죠. 킬로바이트 수준. 롬도 킬로바이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시연을 지원하냐 안 하는데 리눅스나 RIoT는 지원하고 있고 컨티키나 타이니OS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시연어를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를 시연어를 구동하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리소스를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량OS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미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냐 안 하냐 이러한 기기들은 어떤 작업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티스레드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컨티키나 타이니OS는 지원 일부만 지원하고 리눅스나 RIoT는 지원하는 경우죠. 모듈은 모듈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특정 기능을 필요한 시점에 로드하고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내리고 이런 기능을 모듈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티키나 리눅스는 일부만 지원하고 타이니OS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실시간 기능을 지원하냐, 실시간 처리를 지원하냐 이 경우에도 컨티키는 일부 지원하고 리눅스는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OS가 필요할 때, 뭐 경량 OS를 필요할 때 어떤 경량을 선택할까 그럴 때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적합한 OS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눅스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운영체제는 네,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역할,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은 네, 개념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가 문제에서 운영체제 구조에 해당하는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운영기법은 좀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것들은 자세하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괄 처리와 다중 프로그램은 처리 능력의 최대화를 위한 거고 시분할 시스템은 응답 반응 시간의 단축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시간적 제약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기법의 발전, 이 순서도 경우에 따라 시험에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의 사례는 유형별로 어떤 OS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특히 리눅스 관련 운영체제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골 문제예요. 예. 달빅이라든지 네, 안드로이드의 어떤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단골 문제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구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은 앞쪽에 말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일종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시스템 코리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